대한민국 반도체가 시작된 바로 이 판장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온갖 국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응원의 말씀을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토록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지로 만들려고 하는 의견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장소에 모여가지고 함께 한 방향으로 한 팀으로 이렇게 전국 저에 또 강력해서 와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함으로써 큰 경쟁력을 감안하고 기대합니다. 반도체 3분의 1, R&D 2분의 1, 반도체 경우 앞으로 오랜 기간 많은 돈이 투자가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적자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최종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작년에 국가 상담을 함께 합쳐져가지고 함께 신을 걸렸습니다. 저희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 행사에서 신규 용인 국가 산업단지 저소로 입지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첨단 산업에 대한 문화였습니다.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들은 함께 반도체 밸류체인을 조성하여 기업, 화성, 평택 등 기존 국가 판단 세계 유학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의 장수기에 이번에 지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경기도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 가지 용수나 전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인프라 까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초단체 간의 이 갈등 문제라든지 협조하는 문제에서 있어서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같은 갈등 조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하겠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하는데 이 파운드리 공장을 만들지만 부족한 부분이 설계, 이 팹리스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삼판교 중심으로 팹리스 집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이 만들어진다면 이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력 양성과 조달 부분입니다. 지금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고 힘든 부분이 인력의 조달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여러 가지 대학과 또 공공기관 또 산학과 같이 하는 이와 같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력 조달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집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마 이제 우리 경기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전체의 이 사업에 있어서 땅 조성은 지금 LH가 하게끔 되어 있지만 앞으로 만들어지는 산단 조성과 이 배후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GH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직접 도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선은 삼판교에 저희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개발지에 팹리스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팹리스 집적단지를 만들고 팹리스와 관련된 벤처나 또는 스타트업 기업들 유치할 생각이고 그곳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라든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집적체를 만들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삼판교 이후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경기도 여러 곳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에 다 답이 됐나요? 혹시 뭐 다른 거 있으신가요?